2강 들어갑니다. 770쪽 양괄호 3번. 아까 했죠? 지난주에 했어요.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 자,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중축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들어가죠? 이게 취득가액이야. 2회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2호를 안 하고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취득가액이 높아요. 그럼 양도세 줄였죠? 그래서 숫자 5년 이내 양도. 그랬을 때는 양도세를 줄였으므로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몇 프로를 가산한다? 5%. 5%를 더한다. 5%에 5%, 이 5%는 뭐의 5%다?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 절대로 산출세액의 5% 하면 안 돼요. 무조건 5%를 더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적용을 해. 5% 취득가액을 줄였으니까. 그 다음 분할납부. 무조건 출제되는 거죠? 요건. 오랜만에 잘하는 거 나왔네. 요건. 천초과. 천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그리고 납부세액. 이거 무조건. 기준이 뭐다? 천초과에서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천 초과가 들어갈 때는 50%의 이하 금액. 뒤바뀌면 안 돼요. 물납은 폐지가 됐다. 그래서 기준점 1천 초과에서 2천까지는 1000을 빼면 돼. 차감, 초과하는 금액. 2000 초과할 때는 절반을 빼면 분납 금액이죠. 즉, 50% 이하의 금액.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771. 자, 꼭대기. 무조건 출제. 세목별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딱 정리해야 돼요. 숫자. 기준점 250 초과, 250 초과, 양도세는 1000 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양도세는 2개월, 6개월. 꼭 기억하고. 자, 분납 가능액. 자, 기준점이 재산세, 종부세는 똑같죠?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거예요. 500만 원 초과는 50% 이하. 똑같습니다. 종부세도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즉 초과하는 금액 똑같다. 그러나 양도세는 1000이니까 1000 초과해서 2000만 원 이하는 1000 초과. 2000 초과는 50% 이하. 그리고 분납 신청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분납 기간 내. 까치. 현찰이니까. 자, 부가세. 양도세와 함께 내는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죠. 뭐예? 감면세액에, 납부세액엔 부가세가 없어요. 양도소득세. 줄여서 소득세의 10%는 별도로 뭐를 낸다? 지방소득세. 이거는 별도로 납부하는 독립세입니다. 납부세액의 10%.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의 20%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 자, 그 다음. 양도세 징수. 자, 납세지 관할 셈상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액을 바르게 고쳤다. 경정, 결정했다. 그래서 양도소득 총결정 세액이 기납부 세액을 초과했다. 그 초과하는 세액, 즉 추가 신고 납부, 양도세를 적게 신고 납부해서 그럼 추가로 바르게 고쳐서 징수를 해야죠. 항상 징수할 때는 거주자에게 알린 날로부터 30일. 알린 날이 나오면 30일. 그리고 양도세 환급. 많이 세금을 납부하면 환급해주죠? 그럼 며칠 이내에 환급한다. 역시 30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합니다. 6번은 뭐다? 세금을 덜 냈을 때 과세권자는 징수한다. 30일. 그 다음 많이 내면 환급받죠? 며칠, 30일 이내에 환급받거나 또는 뭐다? 다른 국세 강제징수비에 충당한다. 자,
자, 요 정도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가 뭐가 있다? 비과세.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단은 잘 봐야 돼요. 박스, 큰 틀. 파산 선고로 발생하는 소득은 망했잖아. 비과세. 농지의 교환분합도 요건이 충족되면 농민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그리고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12억까지는 비과세합니다. 4번은 아까 했죠? 지적 재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계의 확정으로 내 땅이 공부상 감소되면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아.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는 것이므로 조정금은 비과세한다. 그 다음 1. 조합원 입주권도 요건이 충족되면 12억까지 비과세해 줍니다. 그래서 3번과 5번, 3번과 5번은 12억까지는 1주택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도 12억까지 비과세, 초과되면 고가주택이 되죠. 고가 조합원 입주권은 과세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팔때 땅도 비과세한다. 지역 별로 한도가 있어. 배율.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바뀌다. 그럼 도시지역도 뭐와 뭘로 나눈다? 수도권 안과 수도권 밖으로 나눈다. 다시 수도권은 주상공은 3배. 정착 면적, 바닥 면적의 3배. 녹지 지역은 5배. 수도권 밖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그래서 정리하세요. 자, 농지의 교환분합. 무조건 비과세하는 게 아니라 교환분합하다 보면 차액이 생기죠? 차액은 작은 편이 아니라 큰 편의 4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입니다. 어떨 때 비과세보다 요건은 뭐다? 큰 편의 4분의 1이야. 그럼 비과세하는 사유는 네 가지가 있다. 1번,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분합. 3번, 법에 의해서 교환분합. 사유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4번밖에 없다. 별 딱 붙이고, 개인이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농지입니다. 그럼 신농지를 취득하면 사후관리가 들어가죠?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됩니다. 사후관리, 3년 거주 경작. 그리고 밑에 경작기간의 특례. 자, 1. 새로운 농지 취득금 몇 년 이내? 3년 이내 수용당합니다. 수용 및 협의 매수를 당하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싶은데 6개월 만에 수용당하면 부득이하죠. 이럴 때는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 그리고 2번, 새로운 농지 취득고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합니다. 그럼 상속인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그럼 숫자 배열은 뭐다? 334분의 1. 334먹을 때 334분의 1. 334분의 1. 3년 이내에 수용당하고 3년 이내에 사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4분의 1 이하. 334분의 1. 숫자 기억해요. 자, 2번. 1세대 1주택입니다. 지금부터. 자, 1세대 1주택이다. 비과세. 일반적인 경우. 1세대가 항상 양도일 현재입니다. 국내 하나. 국외권은 과세예요. 국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2년 이상.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이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보유하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 거주기간이 2년. 그럼 조정대상 지역의 판단은 2년 거주를 따질 때는
취득 당시를 얘기합니다. 취득 당시를 얘기한다고요.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양도 당시야. 거주 기간 2년 따질 때는 취득 당시다. 그럼 취득 당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럼 양도 당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해제됐죠. 서울 몇 군데만 빼고. 그렇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해제가 되더라도 팔아먹을 때는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거주 따질 때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다. 근데 보충학급. 다만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확인될 때는 뭐다? 2년 거주를 안 따진다. 모르고. 이거 파리 대책입니다. 옛날에 그죠? 아 모르고 계약했어. 그 모르고 계약금 지급했어. 언제?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이후는 2년 거주해야 되고 이럴 때는 2년 거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자,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입니다. 기준 면적 초과 지역별로 배율이 있죠? 지역별로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5배, 도시 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지역별로. 주상공은 3배, 녹지 지역은 5배, 수도권 밖도 50배, 5배, 도시 지역 밖은 10배까지만 한도가 있다. 그리고 미등기는 무조건 투기꾼 전액을 다 과세합니다. 그리고 3번은 뭐다? 허위계약서 작성,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제한합니다. 허위계약서를 썼어. 뭐를 쓴 거야? 다운 계약서를. 또는 업계약서를 쓰면 비과세 안 해준다. 감면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제한을 한다. 그래도 법조문이네.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 다르게 적었다. 다르게 적었어요.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밑줄 그어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다. 뺀다. 그래서 우리는 1번만 알면 돼요. 감면은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뺀다?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 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 거래액의 차액 중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뺀다. 그 얘기.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지 거래가액. 5억에 거래했어. 근데 계약서, 매매, 계약서 거래가액은 5억 5천을 적었어. 실지 얼마 받았다? 5억. 계약서는 5억 5천. 5천을, 업을 썼죠? 비과세 주택인데. 그럼 첫 번째 할 거는 차액을 계산해. 차액. 얼마다? 5천. 5천입니다. 차액이 5천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과세 받을 세액이 있습니다. 산출세액. 자, 3천이야. 이게 원래 비과세 받을 거야. 3천을 비과세 받는데 업을 썼기 때문에 비과세 안 해주겠다. 그래서 비과세 받을 세액 3천만 원이죠? 차액 5천. 이해와 이해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어떤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이 얼마야? 3천만 원. 이거를 어디에서 뺀다? 3천만 원에서 뺀다. 그럼 어떻게 돼? 제로. 이 얘기예요. 자, 일단은 차액 5천만 원 나왔죠? 자, 그 다음 산출세액, 비과세 받을 세액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럼 차액과 3천만 원을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비과세 받을 금액에서 3천을 뺀다.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이 3천이었죠? 그럼 비과세 받을 금액이 제로가 돼버려. 즉 3천만 원은 추징한다. 과세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잠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쓰면 비과세 안 해준다. 그 뜻이에요. 제한을 받는다. 차액, 그 다음 산출세액, 3천, 비과세 받을 세액이죠? 그러니까 둘 중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산출세액에서 뺀다. 이 얘기예요. 잘 연구 한번 해보라고요. 그냥 참고 정도만 알아둬요. 자, 오른쪽 1세대.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1세대. 자, 누가 돼야 돼? 거주자.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 근데 배우자가 있는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이혼했어. 그럴 때는 1세대에 포함합니다. 어쩌고저쩌고 가족을 포함해서 1세대. 항상 거주자는, 1세대는 거주자고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다. 자, 그 다음 2번.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박스. 30세 이상. 그 다음 배우자가 사망. 이혼하더라도 왕년에 배우자가 있었죠? 1세대로 본다. 그리고 디귿,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중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중간소득 40% 이상일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로 본다. 즉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미성년자는 1세대로 안 봐.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미성년자도 어떨 때는 1세대로 본다? 가족이 사망, 결혼하잖아.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가피하니까 1세대로 봐줍니다. 그 다음 용어 정리. 기본 통칙 1번.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거 부부. 부부가 각각 이혼 안 했어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더라도 부부는 언제나 동일한 세대다. 아, 남편도 집 하나, 부인도 집 하나, 먼저 파는 거 세금 내야죠? 그러니까 이혼해. 그럼 남남. 그럼 둘 다 비과세. 이혼하라 이거지. 세대만 달리 구성하면 항상 동일한 세대다. 그리고 2번. 부부가 이혼해서 이제 세금 나오니까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위장 이혼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각각 세대가 아니라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리고 4번 1주택. 자, 주택은 항상 실질로 따져요. 세법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밑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주거용으로 불분명할 때는 공부로 따지고. 자, 그 다음 기본 통칙.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은 주택이야. 1세대 1주택. 근데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팔았다 실질로 따지죠? 그럼 영업용은 과세한다. 그럼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도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하나로 봅니다. 각자 하나. 근데 공동주택인데 상속받았어. 그럼 각각 하나 그러면 안 되죠? 누구 집으로 본다?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두 명 이상일 때는 나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그 거주하는 자가 없을 때는 연장자 순으로 본다. 자, 그 다음 겸용주택 한 채야. 상가주택, 겸용.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비주거용이죠? 겸용주택은 어떻게 보느냐? 자, 넘어 나왔죠? 자, 775. 자, 주택 면적이 기타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그 땅도 전부 부속 토지로 보죠? 근데 부속 토지는 지역별로 한도가 있어요. 그 3배, 5배, 10배까지가 한도가 비과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갖거나 작을 때. 갖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봐요.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뭐다? 상가는 상가로 본다. 그럼 주택당은 어떻게 해? 토지 면적은 건물 연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그래서 안분한 땅과 2번 지역별 한도가 있죠? 3배, 5배, 10배를 이제 계산해서 1번, 2번과 비교해서 작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안분한 토지고 1번은 이거는 한도, 지역별 한도. 비교해서 뭐다?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 거기는 그래서 꼭대기 나왔잖아. 1과 2 중 작은 면적을 비과세한다. 안분한 토지가 200이야. 한도가 50이야. 그럴 때는 이해로 안 하고 50제곱미터를 비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겸용주택 12억까지야. 근데 고가 12억이 넘어가는 거죠? 이럴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럼 나머지는 뭘로 본다? 상가로 봐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고가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고가가 아닌 일반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 갖거나 작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고가 겸용주택과 동일하죠? 자, 다가구. 자,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팔았어?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밑줄 그어 하나의 매매단. 그럼 단독으로 보지. 하나.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 부분은 과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냐고 다가구 중 하나의 매매로 양도할 때는 전체를 하나로 보아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단독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고가주택. 아주 중요하네요. 조합원 입주권 포함. 그래서 실지 거래가액 합계액이 얼마 초과? 12억 초과. 절대 기준시가 하면 안 돼요. 12억 초과. 그럼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한다? 1세대 1주택이더라도 12억을 차감한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식이 나왔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안분 계산합니다. 안분.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그러면 12억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7번. 두 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그러면 하나는 비과세 해줘야죠. 그럼 순서를 정해야 돼. 누가? 절대로 과세권자 하면 안 돼요. 거주자가 선택.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걸로 본다. 순서. 자, 밑에 1주택 보유액은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항상 양도 1년제 하나면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국내 1개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없어야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아, 양도일 전에 100개야. 양도일 전에, 양도일 전에 하나면 된다 이거지. 과거에 주택 보유 사실을 안 따진다. 그래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야 옳은 지문. 없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오른쪽 2년 보유. 자, 1주택입니다. 2년 보유를 따져요. 자, 2년 보유를 따진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 따집니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고요. 자, 근데 1번, 2번, 3번은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따질 때는 통산합니다. 근데 1번, 멸실됐다. 재건축을 했죠? 그럼 보유기간을 합산해 줍니다. 그래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세금 혜택이 없죠. 근데 거주자로 전환했어. 그럴 때는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주 상태로 전환 2년이 아니라 3년. 그리고 3번, 상속 개시단지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았어. 그럼 보유기간을 합산해준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해줍니다. 통산한다는 뜻이에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 자, 집이 하나예요. 자, 1주택입니다. 무슨 아파트에 입주했어? 임대주택에. 법에 의한 임대주택입니다. 그럼 임대주택은 어떻게 한다? 5년. 무슨 기간? 거주기간. 5년 거주했다면 비과세 해준다. 12억까지는.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2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고 12억까지는 비과세합니다. 왜 5년이에요?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잖아. 5년 살다. 분양을 받았어. 분양 전환했다. 이제 등기 쳤죠? 내일 팔아도 비과세다. 2년 보유, 2년 거주 안 따진다. 5년. 그리고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절대 취득일부터 하면 큰일 나요. 임차일. 월세 내는 거니까. 자, 2번. 자, 2번은 1주택인데 수용당했네요. 협의 매수. 수용당했다. 그럼 투기 방지를 위해서 2주택은 언제까지 취득한 주택이 수용당해서?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하면 안 돼. 전에. 전에 수용당하면은 12억까지는 비과세한다. 근데 일부 잔존 주택이 남아 있을 때는 역시 몇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5년 줍니다. 팔기 힘들기 때문에 5년.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를 물어볼 때는 5년, 5년. 그리고 3번, 4번은 묶어요. 자, 1주택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민 가는 거야. 해외 이주. 또는 뭐다? 국외 거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바뀌었죠? 근데 왕년에 거주자였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주는데 1주택 언제까지 팔아야 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3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2년 줍니다. 3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외 거주 필요로 몇년 이상 필요로 가야 돼. 1년 이상 필요. 역시 몇 년? 2년. 기억이 안날 때는 2년아 출국 그만해라.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파는 거는 보유 기간,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4번. 자, 5번으로 들어왔죠? 자,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사.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갈 때는 뭐를 따져? 1년 이상 거주, 실거주를 따져요. 보유하면 큰일 나요. 1년 이상 거주, 실거주. 왜 가는 거야? 절대로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취약, 1년 이상 질병 치료, 전학 이런 거. 근무상, 사업상은 안 됩니다. 2년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집이 하나다.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뭐다? 2년 보유 거주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한을 받지 않고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끝났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개로 들어가? 1세대 2주택. 두 개로 들어가요, 두 개로. 두 개로 들어간다고요. 자, 두 개.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이제 하나 끝났어요. 두 개는 잠시 쉬었다 합니다.